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문제입니다. 언니. 2번 문제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3번 문제입니다. 다친 데는 어떻습니까? 1번.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세요. 2번. 안전모 쓰는 것을 잊지 마세요. 3번. 이런 실수를 해서 정말 미안해. 4번. 병원에 다니고 나서 많이 좋아졌어. 4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공장에서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2번.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3번. 백화점에서 구두를 팔고 있습니다. 4번. 공사장에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소파입니다. 2번. 옷장입니다. 3번. 책상입니다. 4번. 침대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가축입니다. 2번. 곡식입니다. 3번. 생선입니다. 4번. 채소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2번.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3번. 아주 따뜻한 것 같습니다. 4번. 아주 시원한 것 같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이곳은 어때요? 1번. 아주 깨끗해요. 2번. 아주 조용해요. 3번. 너무 시끄러워요. 4번. 너무 지저분해요. 9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3시 35분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저는 등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땀을 흘리면서 산에 오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제 직업은 경찰관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 정리를 합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1번 너무 비싸요. 2번 벌써 지났어요. 3번 아직 안 왔어요. 4번 잘 지내고 있어요. 13번 문제입니다. 볼펜 좀 빌려주세요. 1번 네, 여기 있어요. 2번 네, 빌려주세요. 3번 네, 볼펜을 주세요. 4번 네, 볼펜을 샀어요. 14번 문제입니다. 그 잡지를 어디에서 사셨어요? 1번 한 권에 5,000원입니다. 2번 잡지와 신문을 읽었습니다. 3번 집 근처 책방에서 샀습니다. 4번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갔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어제 회사에 왜 안 나왔어요? 1번 피곤해서 쉴 거예요. 2번 몸이 아파서 못 왔어요. 3번 집에서 8시에 나왔어요. 4번 회사에서 할 일이 많았어요. 16번 문제입니다. 어머, 꽃이 정말 예쁘네요. 누가 꽃을 사가지고 왔어요? 제가요. 사무실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요. 노란색 장미가 참 예쁘네요. 여기 있는 까만색 꽃병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17번 문제입니다. 어? 내 휴대전화가 어디 있지?
가방 안에 없어요? 네, 없어요. 주머니에도 없고. 아까 식당에서 밥을 먹고 놓고 온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먼저 사무실에 들어가세요. 저는 식당에 가볼게요. 18번 문제입니다. 제 사무실은 사거리 근처에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24시 편의점이 있고 바로 앞에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면 경찰서가 있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또한 씨가 안 보이네요. 네, 몸이 많이 아파서 오전 근무만 하고 집에 갔어요. 그래요? 어디가 아픈데요? 감기인 것 같아요. 요즘 계속 야근을 했잖아요. 어제도 늦게까지 일한 것 같아요. 20번 문제입니다. 저는 치즈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깨끗한 우유만 사용해서 치즈를 만들기 때문에 치즈가 아주 맛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장에 들어갈 때 방진복을 입고 에어 샤워를 해서 먼지를 모두 없게 합니다. 깨끗한 곳에서 치즈를 만들어야 좋은 치즈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일하기 전에 남자 직원은 담배를 피우면 안 되고 여자 직원은 화장을 진하게 하면 안 됩니다. 치즈에 나쁜 냄새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회사에서 만든 치즈는 냄새도 좋고 맛도 아주 좋습니다.